그동안 저희들이 연설한 모든 것에 대하여 총정리를 오늘 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70년의 건국사를 보면은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없어질 위기가 몇번 있었는데, 첫 번째는 45년부터 50년 사이입니다. 45년부터 50년 사이에 그때는 이승만과 박헌영의 남로당 박헌영의 대결인데, 그때는 하늘이 내려준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6.25입니다. 6.25. 6.25 때 대한민국이 완전히 거덜나고 끝장 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했죠. 그 6.25도 그 공부를 깊이 해보니까 그냥 전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6.25 일어나기 전에 이미 벌써 김일성의 2인자 되는 성시백이라고 하는 간첩이 이 남조선에 내려와서 국회 부의장을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군대 조직, 육군참모총장 최병덕, 신성모까지 완전히 장악을 다 했고, 언론 장악 다 했고, 돈 장악 다 했고, 완벽하게 다 해놓고 김일성한테 보고하기를,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전쟁할 필요 없다. 그냥 38선에 총소리 몇 번만 팡팡 내주면 전쟁 필요 없이 남조선에서, 우리가 준비해놓은, 조직해놓은 남조선에서, 거기서 스스로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이승만을 미국으로 쫓아버리고 그냥 남조선 접수하면 된다. 그래서 6.25를 일으킨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저들 쪽에서 미군 때문에 이긴 겁니다, 미군. 그 사람들이 6.25를 일으킬 때 판단은 처음에는 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철수를 했습니다, 일단. 그 미군이 다시는 안올 줄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또 애치슨 국무장관이, 미국의 애치슨 국무장관이 말을 하기를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충분한 착각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왜? 애치슨 국무장관이 우리는 한반도에 관심 없어. 우리는 공산주의를 지키는 선을 일본의 홋카이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대만, 그다음 필리핀으로 정했다. 왜? 한반도에서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접전이. 그건 미국은 그 대신 일본 전체를 가지기 위해서. 그래서 애치슨 국무장관이 한반도는 관심 없다고 그 유명한 우리 어릴 때 도덕책에서도 다 배운 사건입니다. 초등학교 때. 애치슨의 국무장관의 애치슨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다시는 미군이 안올줄 알았는데 막상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여기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트루먼 대통령한테 협박조의 전통문을 보내가지고 빨리 미군을 재파송하세요. 한반도에 1년 만에 다시. 우린 다시 한국에 안 간다고 그랬는데 필요 없어요. 빨리 가요. 왜? 거기는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50만 명이. 당신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미군이 다시 한국에 오게 됐는데 미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2차전에도. 자, 이번에 벌어진 전쟁이 3차전인데, 이번에는 내가 볼때 이길 기미가 없어요. 왜? 그때 1차전, 박헌영과 이승만과의 싸움, 2차전 6.25 때는 청와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와대를. 이승만 대통령이 청와대 주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보세요. 그때보다 더 심한데, 국회 장악 다 했죠,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국회를 누가, 한국의 국회라고 누가 하겠습니까? 북한이 시킨 대로 법다 만드는데. 그 다음에 언론, 조중동까지도 다 넘어갔어요. 공중파, 3사, 다 완전히 북한이 점령 다 했습니다. 돈, 이재용 지금 감방에 가둬놨죠? 돈? 그리고 돈 말이 이승만과 박정희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지들이 말이야 코로나 가지고 선심 다 쓰고 있어요. 야, 이 개자식들아, 그게 니들 돈이냐 이 자식들아. 이승만과 박정희가 벌어놓은 돈이야 이 자식들아. 그런데도 국민들이 속아가지고 지금 돈 이번에도 또 뭐 추가 예산 그 편성해서 또 100만 원씩 또 뭐 모든 사람을 다 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멍청하잖아요. 돈 100만 원 타니까 또 지금 국민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번에 3차전은 내가 볼 때요, 이길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렇다면 이제 저들의 최후 목적지인 낮은 단계 연방제를 겪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하는 것은 거의 완성이 다 된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이가 늘 입만 열면 선포하고 있잖아요.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4.3 사건 일으킨 사람들을 착한 사람들이라 그러고, 그걸 진압한 군인들을 뭐라고요? 국가폭력자라 그러고, 그거 이상으로 문재인이가 선포한 말이 뭘 또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끝났다. 내가 완전 장악했다. 이제는 남북한 다 합해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으로 간다. 그거에 대한 공개적 선언 아닙니까? 선언.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를 못하십니까? 거기다가 국제사회를 향하여 못을 완전히 박았습니다. 오스트리아 가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오스트리아가 좌우합작정부를 세워서 좋은 나라 만든 것처럼 다음은 우리 한국 순서인데 남북 좌우합작을 해서 한국은 연방제로 갈 것이다. 공식 선언했잖아요, 문재인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치를 못 채우고 있다면은 이거는 이제 국민들 책임이죠. 더 이상 어떻게 문재인이가요? 내가 먼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나중에 문재인이가 헌법을 개헌하고 보안법을 폐지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로 이제 바로 선포할 때에 그때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건 아니지 하면 문재인이가 할 말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한다고 오스트리아 가서도 말했고 제주도 4.3 사건 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 말을.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내가 하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누가 뭔 말을 해요, 그때. 그래서 저는 1차전은 이승만 때문에 이겼고 2차전은 미군이 와서 이긴 것처럼 이번에 마지막 한 번의 이 전쟁만 잘 더해서 3차전까지 우리가 이긴다면 우리는 전 세계에 뛰어난 엘빈 토플러, 미국의 미래학자, 그리고 조지 프리드만 박사, 그리고 또 하버드대학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 투자회사, 이런 미국의 미래학자들이 말한 대로 세계의 G2 국가를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수용해 드릴 테니까. 없어요. 없어.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8월 15일까지 천만 명을 우리 국민혁명당을 완전 조직을 해서 저는 금주에도 대구에 가서 한 사람이 만 명 조직할 사람을 천 명을 제가 완전히 서약을 받고 대구 천 명만 만 명씩 해도 천만 명 할 수 있습니다. 했고 이번 주에는 청년대학부를 전국에 모아서 역시 한 사람이 만 명 조직할 사람을 천 명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번 주에도 저는 목숨 걸고 활동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국민들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이 설명을 듣는 사람들은요. 99%가 다 일어나요. 99%가 다. 맞다는 거죠. 내 말이 맞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안 됐습니까? 1차전은 45년부터 49년, 50년도까지 그때는 이승만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2차전은 6.25인데 그건 미군이 와서 우리가 이겼다. 3차전은요 이대로 두면 이길 길이 없으나 국민혁명당이 천만 명을 조직하여 8월 15일 날 우리가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문재인 전놈을 반드시 끌어내고 코로나 같은 개나발 같은 소리 하지 마요. 코로나요? 아니 며칠 전에 저 민노총이 코로나 집회했는데 한 명도 안 걸렸다고 국가가 발표했잖아요. 발표. 그러면 아이 7월 3일 날 민노총 집회는 한 명도 안 걸렸는데 8월 15일 날은 걸립니까? 작년 8월 15일도요. 그때 얼마나 정강훈을 살인자라 그러고 강화문을 뭐라 그러고
별 발광을 다 떨었잖아요. 뭐 청와대, 국회, 뭐 언론 다 나서서 죽일놈 했지만 이제 지들의 입에서 말하잖아요. 작년 광화문 집회 때 걸린 사람이 조사를 다 했더니 한 번 광화문에 갔다 온 사람은 전부 다 핸드폰 가지고 와라. 조사 다 했더니 82명, 82명 걸렸습니다. 그것이 그때 확진율이 얼마냐면 0.74%입니다. 0.74%. 그런데 같은 기간 안에 해수욕장, 저기 부산에 그, 뭔 해수욕장, 부산에. 응?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그때 딱 조사를 했더니요. 1.47% 나왔어. 1.47%. 같은 그 작년에 8월 15일 기간에. 그래서 정경심 저 여자가 작년 광화문 집회에서는 코로나가 걸렸다는 증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잖아요. 그럼 작년에 안 걸린 것이 올해 걸릴 리가 있습니까? 이걸 합해보면 야외 집회를 통해서는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의 모든 논문도 그렇고 한국의 임상적으로도 그렇고 안 걸려요. 야외 집회는 안 걸리는 거 돼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또 다시 또 막 옮혀가지고 뭐 1,500명 걸렸다. 아마 3,000명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왜? 8.25 집회 못하게 하려고. 정신 나간 소리하고 앉았어요. 야외 집회는 걸린 적 없어요.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8월 15일까지 천만 명을 조직하여 이거는 정치도 아니에요. 정치도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 생존의 문제 해서 우리는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 될 것이고 문재인 전후을 반드시 끌어내서 그날부로 완전히 처단해야 될 것이고 국회도 해산하고 국회 해산해야 됩니다. 저놈들 저. 그 야당 국회의원들 103명도 저 해산시켜야 됩니다. 저거. 아, 저것들이 이중다 돼가지고 저쪽 사람들이 보안법을 폐지한다는데도 가만히 있고 개헌한다 그러니까 또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개헌한다고 떠들고 저런 놈들을 누가 우파 국회의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저거를. 그래서 이제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므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애국자가 되고 싶습니까? 정말로 유관순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안중근이 되고 싶습니까? 천만 조직에 여러분이 기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안중근이요. 이 시대의 이순신이요. 이 시대의 유관순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운동했던 모든 운동에 대하여 요약하여 총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8월 15일까지 천만 조직하면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만약에 천만 조직이 안 되면 저는요 목사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서러워라 그래요. 미국에 빈교회 많아 천재요. 난 미국 가서 나머지 생에 목회하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골프만 치고 다니다가 할 나라 가면 돼요. 여러분 못 가지? 그러니까 빨리 천만 조직하란 말이에요. 천만 조직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잘 대치해서 앞으로 나오시는 위대한 연사님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8월 15일까지 무종은 천만 조직에 전체를 다 올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